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교양축제 디스커버 KU 교양특강에 참석해 주신 네빈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성열 선생님의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초교육원 장동천 원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특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한 선생님은 뭐 이 학교를 퇴임하신 지 좀 되셨지만 워낙 유명하신 심리학자시다 보니까 또 대중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바깥에 팬들이 많으셔서 다른 어떤 선생님들보다 더 이렇게 좀 참석하신 분들이 다채로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또 원로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특강을 했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낮에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을 드시면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또 특별한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뭐 제가 같은 단과대학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늘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셔서 뭐 평소에 훌륭한 인품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바깥에서는 어떤 치유? 요즘 뭐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쪽에서 많은 공감을 얻는 대중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또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어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좀 더 특별한 마음과 마음을 좀 채우시거나 혹은 너무 많은 생각하신 분들이 좀 비우시거나 이런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저희 또 요청에 경해 주셔서 또 시간이 좀 점심때라서 들으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좋으실 수 있지만 선생님께는 좀 약간 고역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에 또 왕림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한성열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본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87년도에 본교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되신 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시어 본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고 2017년 2월에 퇴직을 하셔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성열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신가요, 다들? 예,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워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한성열입니다. 사실 저는 70년도에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정년퇴임을 했고요.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평생이 제가 군대 3년 있는 동안하고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하는 요 10년을 빼고는 70년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이제 이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명예교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저희 친구인 염재호 총장께서 명예교수가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평생직이랍니다. 명예교수가. 그래서 명예교수는 정년퇴임이 없대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고대를 못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곳은 내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명예교수라는 분에 넘치는 이러한 직위를 받고 평생을 내가 여기서 같은 일원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우리 그 교양 축제 이름도 너무 근사하잖아요. Discover in KU. 여기서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거를 따지기도 전에 오케이 하고 허락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구나. 아무나 함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 좀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봉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려대학교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그분들 가운데서도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이 그 강의를 뭐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잘하실 분들이 위아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면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의 그 제목을 지금의 나, 30년 후의 나 이제 이런 거로 정했는데요. 그건 내 나름대로는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30년 후의 나는 오늘 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모습하고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3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그리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현재 내 나이가 중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후에 또 나의 모습은 현재 나의 모습하고는 또 관계가 있는 거니까 3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오늘 현재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를 그 아끼는 저희 제자나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머리를 염색을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왜 젊어 보여야 되는데? 아니, 머리를 염색을 하면 30년 젊어진다면 당장 하겠죠. 이제 강의하기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젊어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염색을 해야 되는 그거는 좀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젊어 보여야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갑자기 허를 찔린 것처럼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 뭐하러 하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그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이 굉장히 좋으니?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던 우리 학부나 대학원 학생 중에 저는 지금이 참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우리 학부나 대학원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젊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좀 연세 드신 분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거의 보면 대부분이 자기는 별로 지금은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너도 지금 젊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젊어지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여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도 현재 나를 생각을 할 때 야, 난 진짜 참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그렇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만히 저를 돌이보면 20대, 30대가 내 인생에서는 참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꾸는 악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75년에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75년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헌병들이 다시 군대 오라고 잡으러 다니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다니다가 잡힌 다음에 막 내가 하소연을 합니다. 나 75년에 전역했어요. 그래도 그거 다 그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다시 내 군대를 못 간다. 이러고 막 발버둥 치다 깨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3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박사학위를 줬던 교수님은 심리학과에서는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소위 부르는 미하이 칙센 미하이 교수님입니다.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가끔 꿈에 나타나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쓰랍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박사학위 이미 끝나고 모교에서 30년 교수하다 끝나가지고 명예교수까지 됐는데 이제 무슨 박사학위를 다시 하냐고 막 안 한다 그랬더니 그거 무효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죽어도 다시는 못한다 이러면서 제가 깨거든요. 이제 잠을 깨면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오늘은 군대 갔다 와서 논문 썼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요 이게 제 꿈에서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20대 때 제가 군대 갔던 거 그리고 30대에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 이게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몸이 고려대학교를 떠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대 3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20대 3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년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고대 와서 이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어떻게 얻겠으며 그리고 집에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고대 심리학과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착한 부인을 제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으며 요거는 꼭 그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앞으로 제 노후를 지금 다시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확률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젊어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년 후에 여러분들도 지금 사시는 게 어떠냐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이러한 많은 심리학자들 또는 좋은 사상가들이 많은데 제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번역한 책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쓴 성숙한 삶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1920년대 그 당시에 20세 초반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지금까지 한 평생을 따라가주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드물고 아주 소중한 연구입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을 지금 따라가주는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보통 어렵고 힘든 연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 시작한 다음에 30년이 지난 후 중년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대학교 다닐 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자세하게 기록했던 책이 제가 번역했던 성공적 삶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구는 계속돼가지고 그 이후에 30년이 더 지난 이후에 이분들이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이분들의 노년의 삶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힘든 노년기를 보내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이 연구한 책이 우리 말로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 연구를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또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전하면서 이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책에서 나온 결론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부나 대학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굉장히 불안할 거고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50이 된 후에 다시 모교 방문 20년, 모교 방문 30년 이 자리에 다시 여기 앉아 있을 때 아, 나는 그래도 꽤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하는 이런 느낌이 다들 들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은 어느 데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될까 하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오는 이런 학교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면 고려대학교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 그 학교가 가지는 위상이라든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지금 강의실에 앉아있는 이러한 우리 동료나 친구들도 30년 후회를 보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동료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30년 후의 모습이 이 30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그 꿈과 긍지는 없어지고 초라하게 나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 하버드대학교의 그 연구에서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그 미국 영화로도 나왔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의 이 사건을 파헤친 그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이신 존 브래들리 그 기자도 거기에 연구에 참여했던 피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상원의원과 또는 많은 그 작가와 이런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불행한 삶을 마친 분들도 또 역시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가 어떤 삶의 요인들이 같은 20대 초반에 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됐던 이 사람들의 삶을 나눠놓느냐, 지금 이제 이 질문이 그 그랜트 스터디라고 처음 시작할 때 불렸던 이 연구의 주된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20대에 선발됐던 사람들을 지금 90세가 될 때까지 거의 60년 훨씬 넘은 같이 지금 추적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서 제일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요인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이러한 연구지요. 참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한번 비추어 보면 앞으로 30년 후의 나를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자리를 분류한다고 그럴 때 자, 그럼 자기 스스로 성공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른쪽에 앉아주시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왼쪽에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앉고 싶으세요? 그건 말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실패한 분들은 왼쪽에 앉아주세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안 오니까 앉을 리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30년 후에 나는 다시 모교를 방문하면서 내 삶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나의 20대 초반의 이 삶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회고를 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면 어떤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인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실험적 방법이라든가 또는 상관 방법으로 그걸 알아내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성공적 삶이라는 것이 과연 뭐에 영향을 줄까? 자, 우리가 어떤 한국적인 요소 현실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적이겠죠. 우리나라가 이 성적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위 이 성적이 좋은 거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마도 거의 수도승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의 이 도 닦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꾸 조장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 학생들하고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도 종종 했습니다. 너희들 이 다음에 죽으면은 절대로 매장하지 말고 화장을 해봐라.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살이 나온 애들 많을 거다. 너희들이 그 젊음의 그 열정과 그 젊음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마 한 10년은 도를 닦았을 텐데, 10년 도 닦았으면 너희들 살이 나온다. 만약에 너희들이 화장을 해 살이가 안 나왔다, 그럼 너희들은 쓸데없는 거 이루려고 고생만 한 거다. 그거 너희들 몸에서 살이가 나오겠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나눴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성적이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평가,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얘기하기를 내가 굉장히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왜 생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30년 후에 우리들의 삶을 이 측정해 주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대학교에 와 있다는 그거 하나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 거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훨씬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성적 다음에는 물론 그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 성적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뒤에 받쳐주는 연줄이 있는 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력, 이것도 굉장히 자본주의 살고 있는 이 경제력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경제력이 우리가 행복한 30년 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제가 경제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 학교 그만두더니 요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모양이구나, 뭐가 악에 받쳤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 확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 연구에서 나온 것들인 거죠. 근데 이 연구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느냐 하면 이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고 하는 것이 30년 후에 나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답은 다 상식적이고 제일 평범한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상당히 평등한 것 같아요. 비록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남들이 책을 볼 때 책으로 인생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인생을 알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바람에 명문대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을 배웠다면 그 인생이 30년 후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제 과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그때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가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 성적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열반, 이렇게 해가지고 우열반을 아예 반을 나눴어요. 그 열반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데가 아니고 돌반이라는 데요, 돌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반,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돌반. 자,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네, 돌반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기 때문에 돌반이라는 걸 딱 느꼈으면서도 그래도 우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고대 다닌다는 이게 굉장히 인품이 좋은 거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돌반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돌반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천리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제대로 된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돌반에 와 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같이 살아갈 때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사람은 지금 우반에 있지 않고 돌반에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 2000년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되는 해에 그 저희 고등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360명이 졸업을 했는데 거의 한 반 정도의 학생들이 30년 후에 고등학교에 홈커밍 데이를 하러 모였는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30년 후에 그 모교를 방문한다고 온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돌반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던 학생들이 거의 안 온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뭐 좀 특수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 전해 IMF가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공부를 잘하던 애들은 소위 명문대학을 갔다가 소위 인류기업이라고 하는 데로 쭉 가가지고 그동안 동창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명함 나눠주는 재미로 동창회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 회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느 회사 재벌에 다니 이것 명함 돌려주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제는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돌려줄 명함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아예 동창회 자체를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내보일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열반에 있던 친구들은 원래부터가 삶을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자기 처지를 알고. 그러니까 뭐 큰 재벌이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데 대한 거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로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IMF가 돼가지고 자기가 있던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냥 겸손한 자세로 30년 또 불러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왕 온 김에 그래도 우리 후배들에게 뭐 좀 그 선물은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장학금을 주기로 이 책정을 했는데 몇 천만 원의 돈이 그 자리에서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그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큰 돈을 낸 게 다 이 돌반 출신들 친구들이더라고요. 얘네들이 개인 사업을 하니까 돈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은 전부 다 이 친구들이 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심리학자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연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도대체가 30년 후에
왜 이렇게 돌반 출신과 우반 출신이 이렇게 갈라지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이 연구를 보고 깨달은 게 이 돌반 하니까 근데 이 열반에 있는 이 친구들이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교적 포기를 하고 덜 받았지만 인간성 하나는 좋고 대인관계는 굉장히 잘 맺었다 하는 것이 그때 저도 사실은 느끼고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이 연구의 신빙성을 굉장히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몇몇하고도 지금 같이 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다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열반 출신들이 지금도 계속 모여가지고 이 그 고등학교 발전 기금을 내자 그러면 지금도 제일 돈을 많이 내고 또 불러주게 되면 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더 이상 성적이나 경제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이 대학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약간 등한시했던 이 대인관계를 훨씬 더 치중을 하고 이거를 더 잘 하는데 저는 많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지금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그 이 여러 가지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은 결국은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제 친구들이나 혹은 저희 제자들이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이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많이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과 정말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자꾸 요즘에 뭐 혼자 하는 거 이런 거가 많이 발달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이런 추세가 이게 지속될 거다 하는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 이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 놓고 대인관계를 맺고 이 그러한 거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기에 굉장히 미안한 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길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 세대보다 그 자녀 세대가 더 살기 어려운 제일 첫 번째 이걸 맡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깝고 좀 부끄러웠어요. 대개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부모 세대가 굉장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는 좀 더 좋은 삶을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가 놀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들의 세대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모들보다 오히려 자녀 세대가 더 잘 살기 어려운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상당히 미안해요. 그러나
여건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이런 식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건이 좋으면 덩달아 나도 좋아지고 외부 여건이 어려워지면 덩달아 나도 어려운 것이 익스큐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은 여러분의 것이지 외부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 크게 좌우되면 그거는 그것도 또 불행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젊은 친구들은 이 대학교라고 하는 이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대인관계를 맺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이성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교훈을 깨닫고 나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앞으로 30년 후에 나의 삶이 훨씬 더 보람이 있었고 즐겁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의 삶 속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좀 더 여러분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80세, 90세가 됐든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제는 학생이 아닌 다 노인이 됐지만 이분들이 결국 다시 돌아보면서 했던 일들이 오늘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결국 대인관계를 잘 맺는 거였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앞당겨서 그 삶의 지혜를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대인관계는 그런데 그럼 대인관계를 잘 맺자. 그러면 오늘부터 오케이 나는 대인관계를 잘 맺는 거로 결심했어. 이제 나는 대인관계야. 이러고 나가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는 본인의 전 성품과 인격이 함께 가치가 줘야지 대인관계가 잘 맺는 거지 대인관계는 절대로 내가 하려고 결정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으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직까지도 나하고 걸맞는 좋은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100%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허나 내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다른 사람 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로 보인다는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대상, 좋은 대상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달아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 대학을 다니는 이 시기에 마음 놓고 길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여자친구 만났다가 거부당해가지고 고대 앞에 술집에서 술 취해도록 먹고 토하고 이러는 것이 다 아름다울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훨씬 더 자주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시고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능력껏 발휘해서 그 관계를 잘 맺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 대학의 교문을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그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내가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내가 연마해야 될 기술이다, 기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연애하는 법 이런 책을 보고 어떻게 뭐 이성에게 호감을 살 수 있나 뭐 이런 책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우리가 피아노를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예술을 익힐 때하고 똑같이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능력은 내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아픔을 내가 감내할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연습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이러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뭐 지금 이 제4차 산업사회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20세기하고 21세기부터 한번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미안해요. 이게 굉장히 칠판이 새 칠판이군요. 제가 나이가 많은 티를 내놓으라고 PPT를 안 쓰고 이 칠판을 써서 미안해요. 굉장히 이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쪼돌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제 모교인데. 자, 이걸 우리가 보통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산업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산업사회는 이거는 노동과 자본이 소위 결합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소수의 자본가와 노동을 제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인컴 수입이 늘어나려면 노동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그 곤충을 우리가 개미라고 보잖아요. 개미같이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이걸 대표하는 자녀한테 선물을 줄 때는 시계를 줘라. 왜냐하면 시계가 차각차각 가니까 너 허튼 짓 하지 말고 시간 이렇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1세기는 우리가 소위 지식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지식정보화 사회는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정보화가 이 산업사회하고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노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남한테 이거를 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노동은 내가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이거는 구태여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나한테 지식을 주면 되지 그거를 내가 알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명색이 그 교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연구라는 걸 하잖아요. 연구라는 걸 하면 1년에 뭐 두 편, 세 편 논문 하나 쓰기도 사실은 제대로 된 연구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론을 내는데 옆에서 이걸 보는 이걸 만약에 보는 사람은 그냥 한나절 앉아가지고 조금만 이거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약간 질문만 하면 그 연구 결과는 자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내가 연구를 생산해낼 필요가 없잖아요. 남이 연구한 거를 내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그거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동이라고 하는 건 남의 노동의 결과를 내가 빼올 수가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기꺼이 나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많이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지식과 정보가 많다는 거죠. 이게 20세기하고 21세기의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소위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부라는 거가 그게 여러분 취업할 때까지만 필요하지 그 이후의 삶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던 김에 하나를 더 한다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고려대학교 교수라고 책을 좀 읽었다는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네이버 지식인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내가 교수 생활하기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제가 강의를 하고 났더니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네이버 지식인하고 다르던데요? 이렇게 왔어요. 저 그거 보고 아주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다는 얘기냐 지금? 얘가 나한테 그걸 보낸 이유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그러지만 우리 같았으면 혼자 알고 있지 그 메일 못 보내는데 야, 이건 메일까지 보내는 거 보니까 정말 신세대구나 제가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을 네이버 지식인하고 비교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정말 단순히 지식의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 사람이 단지 직업이 교수여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어떤 지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히려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는 시대가 아니라 나에게 기꺼이 지식을 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산업사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한강변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세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저네 집에 별장이 있대 이러면 굉장히 그 집은 성공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나요? 내가 별장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투기하는 거 아니라면 오히려 요즘에는 별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귄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놀러 갈 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강으로 갈까 고민하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내가 강가에 별장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이 거미가 된다는 거죠. 거미가. 왜냐하면 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WWW인데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웹이 거미줄이잖아요. 전 세계에 걸쳐있는 거미줄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개미처럼 이 남의 발에 밟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먹이를 장만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에 거미줄을 딱 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기꺼이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4차 산업사회가 되면 여기에서는 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이것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 자연지능,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사회가 됐다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큰 변화죠. 이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을 대표했던 이 이세돌 9단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한테 패배하는,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많은 남보다 지식과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간다는 것이 또 하나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큰 변화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도 뒤지는 이러한 것인데, 이제는 이게 이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자연지능이 못 되는, 못 이기는 이러한 사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냈던 결과물들을 이제는 아마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것보다도 더 우수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거다. 앞으로 지금도 아마 그런 시대를 접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 못 당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더 개방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건데, 앞으로 제 4차 산업사회는 아마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지만 결국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되는 사회인데, 자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미리 한번 땡겨서 한번 여러분이 좀 아시면 그 여러분들이 오늘 10년,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그려볼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신 우리 고대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제 4차 산업사회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은 역량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는 제 4차 산업사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친구가 되고 인공지능 로봇과 내가 같이 잠을 자는 이러한 시대인데, 구태여 내가 옆에 있는 동료하고 감정적인 노동을 해가면서 친구를 사귈 이유가 과연 뭐가 있겠니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삶이 어떨 건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이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아마도 이 자연지능만 가지고 자연지능에 많은 이 초점을 맞추고 자기 삶을 준비했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이러한 예상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저도 물론 바둑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이세돌 9단과 그 알파고의 대결은 세계적인 상징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제가 그 텔레비로 중계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제 아내도 제가 그걸 관심을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도 제 옆에서 무료하게 그거를 보고 있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세돌 9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거야?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저 이세돌 9단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알파고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머리에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은 알파고가 아니야. 그 사람은 알파고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공학자 중에 한 사람이래더라. 컴퓨터 공학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알파고가 직접 와서 하지 왜 저 사람이 와서 대신해? 그래서 알파고는 직접 오는 존재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알파고는 지금 어디 있는데? 몰라 나도 어디 있는지. 알파고는 어디 있어요? 사실 이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인간은 어디 있는지는 알파고를 보통은 모르겠고 내가 만들어놓은 알파고가 하는 명령에 따라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둑 두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조건 조차 간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또 살아야 될 거고요. 그럼 편리해지겠죠. 인간이 우리가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얘가 절약을 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그거는 우리들의 삶이 소위 지능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다른 면을 우리가 더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그걸 뭐 쉽게 얘기한다면 머리와 우리가 가슴이라고 본다면 이제 머리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당하기 어려운 시대로 갈 거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우리들의 마음은 이거는 따라오지 못하고 또 따라올 수도 없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4차 산업사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직업이 아마 사라질 거다 하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직업도 많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직업도 살아남을 직업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개 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사회가 발달이 되면 어떤 영역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어떤 영역이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떠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공지능이 못 따라가는 거, 예를 들면 예술의 분야 또는 이 감정을 교류하는 이러한 산업들, 이러한 산업들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 인공지능이 지금도 뭐 그림을 그렸다든가 아니면 작곡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이거를 창조한 것인지 하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핸드북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삶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명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눈에는 명동거리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짝퉁을 들고 다녀도 그 중에서 짝퉁과 명품을 금방 구별해내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껏 힘들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짝퉁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거는 분명히 모조품인지 진품인지가 금방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공지능 덕분에 결국은 모조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그게 다 그거 같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정말 보람과 즐거움은 이거는 내가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숙달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인관계가 왜 중요해지느냐 하면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성적순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에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야 나는 저 사람이 참 좋아. 자 여기에 우리
하나씩 넣어봐요. 야, 나는 저 사람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머리는 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하고 통한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러나, 야, 나는 저 사람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누가 잘 맺겠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맺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를 많이 숙달을,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하고는 참 나는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느낌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코리안 시리즈를 봤어요. 참 그 정말 이번 코리안 시리즈는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박빙의 승부를 하는 바람에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굉장히 큰 즐거움을 선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팀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야구 룰은 알아요. 처음에 저하고 결혼할 때는 포수하고 타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는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그 두 팀을 본인 나름대로 비교를 하면서 A팀은 잘하는데 뭔가가 정이 안 가고 B팀은 좀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아도 정이 간대요. 그건 뭐 본인의 느낌이 그러니까 그건 뭐 맞고 틀리고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좀 어설픈 것 같지만 뭔가가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게임하기 전에 한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대인관계도 똑같은 게 저는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든가 그 사람이 전혀 결점이 없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심리학의 실험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퀴즈대회 나갔는데 그 사람 중에 퀴즈도 완벽하게 맞추고 커피도 안 쏟은 사람, 또는 퀴즈는 완벽하게 맞췄지만 커피 쏟는 실수를 한 사람,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호감을 느끼겠나? 여러분도 금방 한번 해보세요. 물론 호감을 제일 안 느끼는 거는 퀴즈도 못 풀면서 커피 쏟은 사람이겠죠. 그럼 뭐 여러분하고는 뭐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퀴즈는 다 맞췄는데 커피 쏟는 사람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내느냐, 지적인 성적을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은 이런 느낌을 주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감정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의 문제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어우 나는 참 성공을 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는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참 통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하고는 반대되는 측면을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와 있기까지에는 감정은 내려 누르고 이 냉철한 지성과 이 지능만
이거를 과발달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에서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뒤떨어진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그걸 몰라도 그걸 알려주는 이 큰 이 그 도움은 이제는 수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공지능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지식인이 여러분한테 줄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이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나는 여러분들이 돼주기를 바라요. 저 친구는 참 아는 게 많은 친구야 이런 평 듣기보다는 어우 그 친구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 야 그 친구 참 마음이 통하는 친구야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러한 대인관계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 훈련을 좀 쌓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마도 3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으로 내가 살아왔다 하는 쪽으로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일 현명한 임금이라고 우리가 그 꼽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자, 이 솔로몬 왕은 워낙 지혜스러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솔로몬 왕의 이름이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솔로몬 학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다못해 솔로몬 저축은행도 있고 말이죠. 아무리 이분이 지혜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가 살아 몇천 년 후에 이름도 몰랐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거는 미리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게 됐다 하는 그 이유는 이분이 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게요, 이게 원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듣는 마음이랍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알려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지식이 제일 많은 네이버 지식인이죠. 자,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듣는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이거를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래요. 이 솔로몬 왕이 제일 이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꼽히는 사례는 한 갓난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어머니에 대한 명판결이잖아요. 갓난 아기를 놓고 두 어머니가 각각 자기 애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리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어머니에게 반쪽씩 주자. 왜냐하면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겠니? 그럼 반으로 잘라가지고 주자. 그랬더니 한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내 애를 반이라도 내가 가지고 싶어요. 또 한 어머니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가짜인데 이 애를 그냥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은 이 두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가짜 어머니라고 그래서 아기를 다른 어머니에게 주라고 했던 이 어머니야말로 진짜 어머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 어머니에게 아기를 주었다는 이게 명판결이잖아요. 이 명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식을 지치지 않고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도움은 많이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사람과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나는 내 인생이 비록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참 즐겁고 이만하면 성공적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러한 평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30년 후에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준비를 이제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30년 동안 저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스스로 느꼈던 부족함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 같이 후배들 따라오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다른 많은 분들에게 명색이 심리학을 공부한 학도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좀 잘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별 대단한 얘기도 하는데 오래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남았지만 끝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예. 사기꾼 같거든요. 사기꾼. 그렇죠. 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도 사실 어머니한테 일단 사기를 쳐서 그거를 얻어낸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기꾼이 가장 성공하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죠. 아, 근데 제 생각이 맞군요. 벌써 그 나이에 사기꾼이 제일 지혜롭다는 걸 아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게 참 슬퍼요. 그 삶이 그동안에 좀 사기 많이 당했어요? 아, 그냥 약간 호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참 느낌이 부정적인데 그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는 기술만 배우시고 그거를 그 기술을 사기치는 데는 쓰지 마세요. 그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데 쓴다면 훨씬 더 보람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기꾼들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최근에 그 범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목사가 이제 어떤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금 말한 마음 이런 걸 들어주고 그 목적으로 어떤 좀 안 좋은 대가를 바라는 뭐 이런 게 많거든요. 분명히 그 모든 친구가 사기꾼은 아니지만 모든 사기꾼은 한때 분명히 친구였을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중요하죠. 그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많은 이유가 저는 그 신뢰를 이제 그 능력이나 이런 객관적인 것보다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경향이 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 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 그렇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우리는 자꾸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종교에서는 자꾸 믿으라는 거잖아요. 뭐 모든 종교는 어느 특정 종교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증명해 낼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믿으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걸 믿는다고 하는 능력은 안 믿는 능력과 비례해요. 내가 안 믿을 줄 알아야지 진짜 믿을 거를 잘 체크해서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종교라든가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믿으라는 것만 강조를 하지 안 믿으라는 거를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걸 안타깝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넓게 보면 믿을 사람하고 믿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고 안 믿을 사람하고는 안 믿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두려워 안 한다는 거. 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 말고 노하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그 이해가 빛이 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안타까워서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3세분이 중요한데 두 분이 질문 나오는데 한 분만 더 하시고 가시죠. 편하게 3세분을 해야 되니까. 예. 아까 말미에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뭐 60년 넘게 살아오신 경험을 바탕 경험 플러스 연구하신 업적을 다 모두 다 합쳐봤었을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분이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이거든요. 내가 저분 손들 때부터 내가 이게 마지막에 내가 힘들 거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게 아마 머리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가면 쉽게 그런 분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 믿으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기꾼한테 속는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속느냐 안 속느냐는 머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하고 물어보게 되면 머리가 스스로 좋다는 사람이 제일 잘 속는데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속이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 마술을 하는 분들이 제일 그 마술하기 어려운 대상이 의외로 애들하고 할 때 애들은 잘 안 넘어간대요. 이 머리가 좋다는 어른들만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을 내리누르고 우리들의 이 냉철한 지성으로 세상을 옳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속고 사는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마음은 이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리가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의 소리보다는 마음의 소리를 이거를 듣는 훈련을 더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인공지능하고 점차적으로 차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제 아내한테 와서 배우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지금도 딱 우리 박선웅 교수님이 해주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면 꼭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했다는 걸로 꼭 전해주세요. 예. 예, 그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강의라 굉장히 힘들고 또 질문도 공격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질문과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디스커버 케어 교양 특강을 마치면서 열정으로 우리 이 강의를 임해주신 한성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